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도 기쁘고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죠? 그렇게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요. 묵상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4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5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시편 92편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참 유명한 시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시편 92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을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밤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은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업적을 생각해 보면, 그걸 기억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 그렇게 크십니까? 주님이 가진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깊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아마 뭐 하나님도 너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참 쉽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 하시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참 기가 막힙니까?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도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밀이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서 중에 설교 듣는 시간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시간 비교하면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는 시간을 보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이 더 기쁘실까요? 찬양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 순서 중에 찬양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배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저 주일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직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는 설교 듣는 것을 예배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 92편,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너무 기쁜 사람.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그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하나님께 찬양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릴 기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참 오늘 정말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예배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언제나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좋아서만 형편이 나아서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이 시편 92편에서 읽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주변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형편 속에서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을 믿으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거룩한 나무로 구별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열방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 솟아오르는 거의 천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고 그리고 지름이 2, 3m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 건축에 쓴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그 삶이 번창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는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형편이 아주 좋으신 분이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소홀히 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하와이 집회 때 기억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아침 식사 대접을 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가면서 그 집사님이 위암 환자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오늘 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식당에서 만나뵌 그 집사님은 너무 밝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어요. 당신이 위암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으시고 이제 위암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으로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우리 모인 식사하는 이들 중에 가장 건강한 분으로 보이고 가장 행복한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분으로 보이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식사하면서 같이 누렸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져서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빛이 솟아서 오르는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아주 간단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편 92편의 가장 중심 구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마지막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절에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다 반응이 제각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아 오르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누구나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마지막에까지 그가 푸르른 삶을 사는 사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아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우리 교회 주방에서 주일이나 또는 교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섬겨주시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몸이 망가졌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매주마다 하셨어요. 지금은 몸이 견디지를 못하셔서 몸이 망가졌어요.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교차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주일 식사 참 귀한 일이지만 몇 분의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이 짐을 맡겨드리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교회 식사를 이제는 매식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게도 된 거죠. 그 권사님을 뵐 때 그렇게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몸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그 권사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참 그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안타깝지만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마치 그 권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훈장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권사님을 어떻게 맞으실까요?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면 진짜 다 그런가? 늙잖아요. 병도 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빌딩을 마련한 것을 교회 이번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일을 교회가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평생을 아끼고 모은 것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도 참 귀하다고 싶어요. 사실 유산으로 자기들에게 올 건데 그걸 교회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그 건물, 빌딩,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장학재단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따금 제가 거울을 봐요.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가? 너무 늙었어요. 푸른 감람나무기는커녕 내가 완전 이제는 할아버지구나. 피부도 이젠 거칠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머리, 흰머리도 생겨서 그 조그만 다섯 살 된 아이가 저를 보고는 머리는 왜 그렇게 늙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푸른 감람나무가 됐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어요. 너가 평생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내 머리가 휘어진 그 머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복된가. 주님 앞에 설 때 드릴 거는 흰머리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머리가 희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흑채라도 뿌리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주도에 목회자 영성회계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섬겼던 교회가 서귀포에 있는 법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그 100년을 기념해서 이제 전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영성회계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역사관이 있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100년 전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 서귀포 마을에, 법한 마을에 살고 있는 강한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 거기에 노동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보니까 그 사탕수수밭에 이주노동을 오신 분들,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가 가서 보니까 야, 이렇게 힘들었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하와이 가서 그가 예수 믿은 것 하나가 복이 됐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고향 마을에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다 예수 안 믿어요. 자기도 제주도에 있을 땐 예수 안 믿었어요. 이유는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니, 불쌍하기는 누가 불쌍해요? 고향 떠나서 지금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그렇게 고생하는 이 강환준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 고향에 남아있는 고향 사람들이 불쌍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판단이 달라졌어요. 고향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자기가 사탕수수밭에서 그렇게 뼈빠지게 일했던 그 수익금 모아둔 걸 고향교회로 보냅니다. 그때 돈으로 240원. 꽤 큰 돈입니다. 그것으로 고향 법한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이 우리 마을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고 100년 역사가 지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교회에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교회 한 식구 아닙니다. 우리가 새가족을 맞아들일 때 반드시 1대1로 그분을 섬겨드릴 분을 한 분 교인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10주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반드시 속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야 교인 등록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주님께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존 페이튼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그 군도 전체를 복음화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갈 때 바로 직전에 선교사로 두 분이 그 섬을 찾아갔다가 배에서 내린 바로 15분 뒤에 몽둥이에 맞아서 죽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를 잡아먹었습니다. 식인종 족속입니다. 뉴 페이튼이 그곳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때 뉴 페이튼이 어떻게 한번 사람이 죽는 건데 죽어서 땅에 묻혀서 벌레들에게 먹혀 죽으나 그 사람들에게 잡혀먹어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 갔어요. 43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면서 거기서 아내가 죽고 자녀들도 거기서 죽고 여러 가지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고 또 전도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순교하는 일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족속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분들에게 번역해 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의자에 자기 몸을 다 맡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는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몸을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온 무게를, 모든 것을, 모든 짐을 다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여러분, 말씀 묵상한 시간을 가지고 사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일기로 그렇게 써보고 계십니까? 바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뿌리가 뽑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점검하셔야 돼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뿌리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집에 주님께 뿌리가 내려졌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 김대영 권사님, 저희 교회 교인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 김대영 권사님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전도로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면 이따금 목사님의 교회에는 그런 교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고 김대영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중국 나완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송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경비도 쓰셨어요. 저는 그것이 그분에게 선교사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제 이곳에서 생활도 해야 하니까 그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중국 나완자촌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마음에 그래도 조금 꺼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장암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싹 없어졌다. 하나님,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모든 것, 갈등, 뭐 고민 다 없어졌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중국 나완자촌에 가셨어요. 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는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서도 그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전도하는, 병원에 온 그 사람들 다 전도하고 다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훌륭한 사실 주의 종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목사님 제자도라는 영화를 만들 때 김대영 권사님 소개를 해드렸더니 영화 속에 그 영상을 담아 두셨던 거,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속에 보석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삶 자체가 복음이었으며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김대영 권사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생생해요. 교인들에게 이제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시켰더니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도 간음을 했던 사람이다. 죄 고백을 했죠. 한 몇백 명 되는 데서 자신의 죄를 그냥 남김없이 다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두 가정을 깨뜨리려고 폭로를 하려고 했다가 부인이 나는 용서하겠다. 이제 그 전에도 뭐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술, 담배, 향락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세상 사람이 갑자기 그 용서하겠다는 말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뭐 집사도 아니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고자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사찰을 하셨어요. 우선 좀 먹을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분이 교회의 경비를 쓰시면서 교회 행여자들, 교회 오고 가는 행여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태어나면서 이혼한 부모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삶.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 대마초, 음란, 거짓된 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네, 항암 치료받을 병원에 갑니다. 쉽지 않죠. 힘들고 또 구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저의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아산병원이라는 데 가보라고 70이 넘으신 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폐암이 걸리셨는데 복수가 이제 너무 많이 차서 한 2주도 안 남으신 게 이제 곧 이제 소천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탁받은 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뵈니까 딱 이렇게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정말 너무나 그 고통 중에 있고 얼굴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까맸던 그런 집사님이 죽음의 그늘이 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펴지는 거예요. 김대영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중국 시안에 있는 나완자촌으로 떠났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제자도였다. 마지막 암 걸려갖고서는 항암제를 맞다가 중국 선교 들어갔었는데 그 중국 나환자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자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본인이 보고서는 기뻤다고 하는 그 모습.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가. 저는 김대원 권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또다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있을까? 정말 참 친구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대원 권사님 그 영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 김대원 권사님이 세상적으로는 뭐 부러워할 만한 분이거나 또는 우리가 다 그분을 닮기를 원할 만한 이런 삶을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친한 주님으로 뵐 건지 낯선 주님으로 뵐 건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친밀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가 여러분의 정말 가고 싶은 곳, 그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돈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동행하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